글쎄, 나도 그게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주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새해 출발하는데 나도 약간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나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상이긴 한데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런 상을 수상한다 하는 내용은 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사진 쪽에는 어느 누구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익숙치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동안에 1960년부터 이 상을 설립하신 대한 여기 유화공업이라고 그런 기업체를 가지신 분이 한국의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아니면 문화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설립을 하셨다 그러네요, 재단을.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상을 줬으니까 63년 동안이나 거의 4명씩 이렇게 각 분야에 상을 주어왔는데 그동안은 예술상은 이제 한 분씩은 거의 받으셨는데 거의 화가 아니면은 음악가 위주로 문학가 그러니까 문학이나 화가 또 음악 하시는 작곡 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로 상을 주어왔었어요. 근데 어떻게 이번에 사진 분야에도 이렇게 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나도 뭐 상이라는 게 뭐 그동안에 뭐 여러 다른 상도 뭐 몇 번 받긴 했지만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개 분야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상을 주고 또 사진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처음 대표로 받게 되니까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뭐 일종의 약간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인정을 해줬다 그럴까요? 뭐 사진 분야에서는 당연히 내가 활동하는 걸 많이 알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눈여겨봐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나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. 예. 저도 그러기를 기대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사진이 지금 우리가 뭐 요즘 많이들 그 미술 시장이 붐을 이뤘다. 또 미술 시장이 뭐 각광을 받는다.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뉴스도 접하긴 하지만 사실 사진가들이 직접 그걸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만큼 예술과 그러니까 미술 시장과 미술과 사진은 어딘가 아직도 격리가 되어 있고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비해서 사진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작은 게 현실인데 뭐 비단 작은 상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상을 주게 됐다는 거는 뭐 단 한 번의 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눈여겨 보시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문화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런 사진계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. 저도 뭐 한국에 와서 40여 년 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사진계라는 게 어느 한두 명의 힘으로 뭐가 변화가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나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의 예술 분야에서 사진계를 좀 더 눈여겨보도록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 큰 행사는 그럭저럭 사실 없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그 사진계의 어떤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90년대, 2000년대 초반 한참 그때 여러 가지 사진의 뭐 이렇게 결집력이라 그럴까 사진 작가들끼리의 그리고 큰 행사들이나 그 결집력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데는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았나, 그때가. 오히려 지금은 각계전투라 그럴까요? 뭐 각각의 자기의 능력껏 하긴 하는데 어떤 사진계의 흐름이라든가 큰 그림은 덜 잡히고 또 미술계에서도 그렇게 사진계의 어떤 활동하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좀 미약하지 않나.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미술 시장이라든가 화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
아직까지 사진 작가들이 많이 발탁이 되는 일도 적고, 또 사진 갤러리가 서바이벌 하기도 힘들고, 뭐 사진 갤러리가 상업적이라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, 작가라는 게 어떤 그 상업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. 당연히 뭐 뮤지엄만 보고 우리가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. 대중들이 좋아해줘야 그 아티스트도 살아남고 예술 분야가 살아남는 거지. 지금 뭐 미술계 보면은 이완 선생님께 뭐 어떻다, 뭐 박서버 선생이 어떻다, 단색화가 어떻다, 그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진계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래도 후배들이 할 일이 많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 상이 나 혼자의 첫 번째 상이 아니고 앞으로 사진계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어서 또 상을 받는 후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좋은 일을 하고 보람 있게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